네, 그럼 지금부터 ITF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Strategic Coordinator of Secretary General's Office이신 노유진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그럼 바로 노유진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실 소속 노유진입니다. 이리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OECD 국제교통포럼은 육상교통, 항공, 해운 등 교통정책을 비롯해 에너지, 도시, 탄산소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로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64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통포럼에게 다양한 국적 및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인재를 모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다양성은 사무총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분야로서 이 캐리어 페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캐리어 페어는 이제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실장이자 정책실장 야리 카우필라 박사의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ITF 직원들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부분들에 관해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온라인상으로도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good afternoon. Thank you very much, Eugene, for the introduction, and very nice to be here today. Thank you for your interest for the job opportunities at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First, I would like to, before going to talk about job opportunities, I would like to make a call for the whole Korean transport research community to join the work of ITF in participating in our events, in our workshops, in our working groups, roundtable meetings, and really be part of the work that we do more generally. But very briefly going to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this is a photo from our annual summit. It is the largest gathering of transport ministers globally, bringing together our 64 memb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our annual summit meeting, and which takes place in Leipzig, Germany every year in May. We have around 2,500 people coming to this meeting and really debating the transport policy issues at the global level. Now,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we are an only global body with the mandate to work on all modes of transport. We are an intergovernmental platform. We are based in Paris, France. We are a think tank working on transport policy and more specifically,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ransport in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e ITF has a long history. The ITF was created as an European conference for ministers of transport already in 1953, after the Second World War, to rebuild and reconstruct the European transport networks.
the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self was created in 2006, so we are relatively young organization. 네, 그리고 저희가 꽤 그 상당히 그 다양한 이제 회원국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64개국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정부 간 그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6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여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경제 협력, 그리고 개발, 그리고 OECD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하면서도 이제 독립적인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그 대규모의 연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분석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연간 약 70개가 넘는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그 R&D 캐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관련된 교통 정책에 있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립을 해서 정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기적으로 연례 총회도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그 2023년에 이제 독일에서 저희가 내년 그 전기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그 5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화, 그리고 이제 그 종합적인 그 접근, 그리고 이제 포용, 복원, 그 연결성, 그리고 안전한 그 보안, 그리고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탈탄소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ITF에서 진행을 했던 여러 가지 그 발간 그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전망이나 여러 가지 그 연간 보고서 등을 저희가 출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 안전 그리고 데이터 수집 등을 저희가 이러한 그 발간한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이제 회원국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도로 안전에 있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고속도로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기구인 만큼 네,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교통, 그리고 이제 리테일, 그리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동료분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 다양성이 저희의 그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양성은 네, 다른 그 영역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역, 에너지, 관광, 그리고 환경 등등과도 이제 사일로를 형성해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업 파트너십 보드 그 위원회 이사회라는 굉장히 특별한 그 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하는 그 이사회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쁘게 오늘 그 새로운 그 회원 기업을 그 기업과 MOU를 체결했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모터스와 저희가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한국 기업이 다시 저희 그 이사회 멤버가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등등의 다른 회원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 조직도인데요. 네, 보시면 저희 그 총장님이 보이시죠. 그 가장 위에 김영태 그 사무총장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주요 분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그 여러 정책들이고요. 저희가 서로 다른 그 연구를 진행해서 정책 고안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견실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연간 열리는 그 연례 정기 총회가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 그 간격으로 저희가 그 독일 그리고 칠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연구 활동들이 이제 저희의 주요한 그 아웃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교통연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세 개의 그 실무단이 다양한 그 실무 활동들을 그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하이레벨 그 프로젝트들도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치 또는 이제 통계 그리고 이제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연구와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럽 그 기업 파트너십 보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간 세계에서 5개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관련 정부 당국에게 더 나은 그 제언이나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활동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또 다른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원국들이 이제 펀딩을 한 것이고요. 네, 그 유럽위원회와 같은 또는 클라이밋 펀드, 월드뱅크 등등의 이제 펀딩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교통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함께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안전 그리고 국가들의 보건 등을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 각각의 국가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교통 개선 그리고 발전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흥국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할수 있을까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 모빌리티 혁신 같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그 위원회 그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 내에 있는 혁신을 살펴보기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ITF에는 어떤 채용 기회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그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그 분석가, 뭐 여러 가지 통계학자들, 뭐 아니면 HR, 뭐 IT 전문가, 뭐 심지어 이제 매니저분들, 뭐다 굉장히 다양한 직급의 포지션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정책 그 분석 그리고 다른 분들과 관련된 많은 인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경영직들, 뭐 연구직들, 다양한 그 직급의 포지션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ITF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OECD의 일환으로서 서로 다른 그 채용 계약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와 이제 공채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통한 뭐 이제 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공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 뭐 여러 가지 임금이나 그 혜택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회원국 내에서의 이제 수입세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족과 관련된 그 복지 혜택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채용 기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게 임시직과 관련된 채용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턴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당국들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석사나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저희에서 인턴 채용을 하고 나면 인턴 결과를 거치면 그리고 이제 그 관계 당국들로 이제 채용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특별 채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그 직원들을 다 다양한 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자나 뭐 현지에서의 교육 등 또는 여러 가지 그 육아와 관련된 지원들 그리고 이제 언어 교육 지원 등 등등 다 많은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 채용 지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ITM은 OECD에 그 이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더 많은 기회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에 관련된 링크를 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모든 그 직급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그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기회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채용 그 절차를 보면 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제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채용 신청서가 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희 HR 그 인사과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서류 심사를 거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시험, 문서 시험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한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첫 번째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련된 전문 그 담당자들과 함께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지는 ITF에서는 직접 대면하는 인터뷰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TF의 이제 채용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채용 절차는 모든 그 올바른 그 절차들을 다잘 따르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채용하는 공채도 그 추후 6개월 내에 그 저희가 게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ITF와 이제 채용 절차에 관련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자분들 모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진님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ITF에서 직원들이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신속하게 답변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ITF 컨택트 이메일을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